ABC 신도시 다섯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테슬라 자율주행 그리고 일본의 도장 찍는 로봇. 요걸 요렇게 대 일본의 도장 찍는 로봇 두 개죠. 두 개과 엔더라 그냥 엔더 대가 저 비교하는 게 아니라 비슷하니까 요 두 가지인데 어쨌거나 요걸 관련해서 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코딩을 올해 이번 주에 코딩을 시작하죠. 우리 ABC 신도시의 신도시의 자율주행 시스템 이 시스템하고 테슬라 방식하고 한번 비교를 먼저 하는 게 순서가 맞을 것 같아요. 테슬라의 풀 셀프 드라이빙 줄여서 FSD라고 하죠. 신도시 자율주행 시스템은 자율주행은 소셜 셀프 드라이빙 줄여서 SSD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름은 뭐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요 두 가지를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코딩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무엇을 코딩하려고 하는지 그걸 먼저 이해를 좀 해야지 코딩 과정이 재밌지 않겠어요? 이거 코딩도 이번 주에 다 마칩니다. 이번 주에 지금 하고 있는 게 여러 가지를 하고 있죠. 컨커런트 데이터 프로세싱 위드 엘릭스 요 지금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요것도 이번 주에 마치고 그리고 마스터링 엘릭스 강좌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번 주에도 새로운 걸 하나 더해요. 피닉스 인 액션이라고 해서 요 수업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은 지금 컨커런트 데이터 프로세싱 이걸 중등 3년차로 좀 당겨놨어요. 이 책이 상당히 좀 어려운 책이에요. 어려운 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등 3년차 그러니까 중고교 과정으로 옮겼습니다. 왜냐니까 어려운 주제일수록 빨리 접해서 빨리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봐서 좋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사실 대학 과정 대학의 3, 4학년에 적합한 교재임에도 불구하고 중등 과정에 내려와서 지금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어요. 이번 주에 다 마칠 겁니다. 그리고 요 뒤에 있는 마스터링 엘릭스 이것도 좀 어려운 책이에요. 상당히 어려운 책인데 이것도 이번 주에 마치고 이건 대학 과정입니다. 대학 과정 그냥 그대로 뒀습니다. 3, 4학년 과정으로 뒀고 그리고 피닉스 인 액션 12번 있잖아요. 요 중등 4년차에 두었는데 이것도 바로 강의를 진행합니다. 이것도 내일 좀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마칠 생각입니다. 자, 강의 진행되는 거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자율주행 코딩 하잖아요. 요거 우리 오늘부터 또 코딩을 시작을 해서 이것도 이번 주에 코딩을 마칩니다. 그래서 이 코딩을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코딩하려고 하는지를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야지 코딩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도 팔로잉 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테슬라 자율주행 멘탈 대 피지컬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일본의 도장 찍는 로봇을 좀 보죠. 도장 찍는 그거 들어보셨나요? 구글링 해보시 바랍니다. 도장 찍는 로봇 요게 첨단 기술이죠. 최첨단입니다. 최첨단인 것이 인공관절을 써야 돼요. 인공관절 제어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아마 C 언어로 코딩을 하고 그리고 되게 신기한 게 아마 코볼을 썼다는 것 같아요. 역사의 길이 남을 코볼이라고 하는 언어를 썼다고 제가 얼핏 들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C, 코볼 이런 걸 해서 최첨단 로봇을 만들어냈어. 일본은 도장이 없으면 업무가 진행이 안 된다고 하네요. 저는 일본으로 합니다. 일본으로 하지만은 일본의 회사에서 일해본 적이 없어서 그쪽 회사 문화를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랑 비슷하다고 본다면은 우리나라도 도장, 뭐 이사결제, 과장, 뭐 정결, 뭐 등등등등 도장 막 찍잖아요. 그게 아마 일본에서 건너온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도장을 지금 코로나로 전부 다 재택근무하죠. 재택근무하면서 도장을 찍기 위해서 출근. 도장 출근. 이거 도장만 찍고 퇴근 이런 걸 한다 그래요. 도장은 본인이 안 찍으면 안 된다. 그래서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도장 찍으러 출근하는. 그러니까 도장을 대신 찍어주는 로봇을 만들자 해서 만드는 게 일본의 도장 찍는 로봇입니다. 이걸 보면 좀 이걸 우프다 그러죠. 우습기도 하고 또한 동시에 슬프기도 하고 우픈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도장 찍는 로봇을 하는 것보다 이런 하드웨어적으로 이렇게 골치 아픈 뭔가를 만드는 것보다 차라리 전자문서 시스템하고 전자결제 요런 걸 만드는 게 더 낫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죠? 결제가 맞나요? 결제가 맞나요? 결제는 돈 내는 돈을 지불하는 걸 결제라고 그러고 서류를 처리하는 걸 결제라고 하지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한번 찾아볼게. 지금 찾아보자. 전자 결제냐 결제냐. 결제로 돼 있네. 결제. 이게 맞나 봅니다. 자. 결제예요. 요런 시스템이 요런 전자문서와 전자 결제 시스템이 일본의 도장 찍는 기계보다는 훨씬 더 도장 기계라 그럴까요? 도장 기계보다는 도장 로봇이죠. 비용 대비 효율 면에서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그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일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왜냐니까 테슬라 자율주행 같은 경우가 전형적인 경우입니다. 테슬라 자율주행은 기존의 어떤 기존의 도로 체계, 신호 체계, 그리고 보행자와 각종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고라니, 자라니, 자라니, 킥보드 등등을 그대로 두고 이 상태에서 자율주행을 하자 이 말이에요. 이 상태 이걸 그대로 두고 이 상태에서 자율주행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하고 똑같아요. 일본은 기존의 어떤 회사 관행, 결제 관행, 관서 이걸 그대로 두고 도장 찍는 걸 어떻게 자동화 해보자. 업무 자동화를 해보자 라고 하는 거죠. 이게 도장 찍는 기계입니다. 이게 도장 기계, 도장 로봇.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자율주행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모든 국가 모든 기업들, 테슬라든 아니면은 현대든 벤츠든 혹은 구글이든 BMW든 다 지금 자율주행을 하고 있죠. 이 친구들이 몽땅 하는 게 도장 찍는 기계를 만드는, 도장 로봇을 만드는, 로봇을 만드는 거예요. 기존의 모든 관습과 문화를 그대로 두고 기존의 모든 도시 구조, 도시의 형태, 주거 문화, 직장 문화, 그리고 교통 관련 법규 등을 전부 그대로 두고 그 상태에서 자율주행을 하자 하는 거죠. 이게 도장 로봇하고 다를 게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그럼 ABC에서 제가 진행하는 거, ABC가 원하는 방식은 뭐냐는 거죠. ABC는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ABC는 기본적으로 멘탈 대 피지컬, 멘탈 대 피지컬 했을 때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멘탈 정신력과 체력, 정신력과 체력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하냐? 체력이라 그럴까요? 아니면은 체형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당연히 체형이 더 중요하다 보는 거예요. 이게 피지컬이잖아요. 그죠? 피지컬이 우선한다는 거죠. 그래서 멘탈 정신력은 다른 말로 하면 소프트웨어가 될 것이고, 체력과 체형은 다른 말로는 하드웨어가 되겠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 하드웨어가 중요한 거죠, 당연히. 우리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 엔지니어들이잖아요. 우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지만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니까 하드웨어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드웨어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드웨어가 있어야지 소프트웨어가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테슬라 방식은 테슬라의 풀셀프 드라이빙은 기존의 하드웨어는 두고 기존의 도시, 기존의 하드웨어는 그대로 두고, 그 안에서 아주 정교한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로 자율주행을 하겠다. 풀셀프 드라이빙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테슬라 방식입니다. 현대도 마찬가지고, 모든 자율주행을 개발하고 있는 구글도 그렇고, 모든 기업들이 다 이거예요. 기존의 도시 하드웨어를 두고 너무너무나 정교한, 너무나무 예술적인 수준의 풀셀프 드라이빙 소프트웨어를 개발해보자 라는 게 테슬라 등의 방식이고, 우리 ABC 신도시 방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반대입니다. 그 반대로 일단 도시를 처음부터 새로 설계하자는 거죠. 도시 설계를 다시 하자는 설계.
도시설계를 다시 다시 도시설계를 다시 한다는 것은 도로체계도 다시 도로체계 그리고 또 뭐 있나요? 교통법규 요도 새로 만들고 그리고 근로 재택 근무나라든가 근무의 양상 근무 방식 혹은 또는 양상 또 새로 하고 또 식사라든가 청소라든가 빨래라든가 혹은 뭐 레즈라든가 혹은 스포츠라든가 혹은 또 뭐 정치 활동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을 새로 설계하자는 겁니다. 이런 걸 새로 설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도시의 형상 이게 하드웨어잖아요. 도시의 형상을 새로 설계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을 새로 설계하고 거기에 맞춰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자는 거예요. 개발하는 거예요. 이 소프트웨어 개발 중에 하나가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고 있는 소셜 셀프 드라이빙입니다. 그래서 말이 좀 길어졌는데 이걸 좀 더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자면은 간단하게 지금 우리 코딩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코딩하는 거는 뭐 몇 가지 전제를 하는 거예요. 새로운 도시를 설계합니다. 그게 첫 단추는 새로운 형태의 도시를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허허벌판에 새로운 형태의 도시를 건설한다고 상징합니다. 건설한다고 설계하고 그에 맞는 도시를 설계하는 거예요. 설계하고 그런 다음에 그 중에서 도로의 경우는 지상의 2차선, 3차선이 아니라 지상 도로죠. 요걸 다 지하 도로. 그 지하철 형식이죠. 지하철 형식의 지하 도로와 궤도로 전환하는 거예요. 궤도로 전환. 이렇게 궤도로 전환하는 이유가 있어요. 궤도로 전환을 해야지 기존의 차량 주행 교통 물류 에너지 소비를 거의 5분의 1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바로 감소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런지 우리 코딩하면서 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하도로 그리고 교통사고가 제로 수준으로 바뀔 수가 있죠. 교통사고 제로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 그렇게 하고 그리고 세 번째 기존의 자율주행은 개별주행입니다. 기존 FSD는 개별주행. 개별주행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가장 빨리 가장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것인가. 요게 관건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가장 빨리 가장 안전하게 내가 원하는 목적지 나의 목적지에 도착할 것인가. 요게 FSD 기존 FSD의 모든 그게 여기 이로 집중되고 있죠. 근데 SSD는 그렇지 않습니다. SSD는 사회 전체, 다른 말로 도시죠. 도시 전체의 교통 에너지 소비량이 최소가 되도록 개별 차량의 속도와 방향과 경로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이게 관건입니다. 그죠? 그래서 FSD 시스템은 각 차량마다 설치가 되고 FSD는 각 차량에 설치하는 거죠. 각종 컴퓨터라든가 센서라든가 하는 겁니다. 뭐 컴퓨팅 자원, 센서, 뭐 카메라도 있고 뭐 광학 센서도 있고 뭐 레이더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를 설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고 우리 SSD는 차량에 설치되는 센서가 거의 없습니다. GPS 외에는 거의 없어요. 카메라도 설치할지 말지 모르겠어요. 이거 나머지 모든 자원들은 서버 컴퓨터가 결정합니다. 서버 베이스드 셀프 드라이빙. 이렇게 해도 SSD가 되네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SSD는 서버 드라이버다 혹은 소셜 셀프 드라이빙이 되는 겁니다. 그게 기존의 FSD와 우리가 코딩하는 SSD의 차이점이에요. 우리가 코딩하는 SSD의 장점은 뭐냐? 장점 SSD 서버 베이스다 또 혹은 소셜 셀프 드라이빙의 장점. 이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 교통사고가 제로.
제로가 되고, 두 번째 교통 에너지 소비 연비죠. 연비가 현재보다 거의 5배 이상 상승. 그러니까 연비가 현재보다 연비 효율이라고 할까요? 연비의 효율이 현재 대비 상승되고, FSD 대비해서는 10배 이상 될 것 같더라고요. 10배. FSD가 예를 들어서 가령 FSD가 100km 주행하는데 1000원이 된다. 1000원 혹은 만원이 소요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의 10분의 1인 1000원이나 100원밖에 안 된다는 거죠. SSD를 쓰게 되면. 그 왜 그렇게 되느냐? 그게 그 이유는 뭐냐니까? 레일이죠. 레일. 레일을 통한 전력 공급. 그렇죠? 그리고 SSD 같은 경우는 차량의 전력 공급, 주행 에너지 공급을 레일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그죠? 풀셀프 드라이빙 같은 경우는 배터리를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기존 FSD는 자율주행 차량은 자율주행하지 않는 차량에 비해서 에너지 소비가 적어도 2배 이상 될 겁니다. 이거는 뭐 제가 거의 확신하고 있어요. 연구 논문을 보면은 대개 30% 내지 50% 정도 상승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테스트 상에서 그런 거고, 실험실 상에서 실험 도로에서 시험 주행할 때 이 정도 상승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컴퓨팅 에너지 때문에 그렇죠. 컴퓨팅 에너지 소비. 에너지 컨섬션 때문에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고, 실제 현장에 가게 되면 수용하게 되면은 100% 상승한다고 봅니다. 100%. 물론 그 사이에 칩의 에너지 효율이 상당히 개선될 것이긴 하겠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 한계가 있어요. 지금 현재 공정이 3나노미터란 말이에요. 3나노미터에서 1나노미터 이상으로 줄일 수는 없습니다. 이건 물리 법칙이에요. 물리적인 법칙으로 절대 1나노미터 이하로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 3나노미터에서 1나노미터로 줄여서 연비가 도대체 칩의 연비가 얼마나 연비라 그래 에너지 소비가 줄어들 것인가, 그거는 뭐 관건이 제한적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외에도 장점이 몇 가지가 돼 있습니다. 장점 교통사고 제로, 연비 효율이 5배 상승, FSD 그러니까 에너지 소비가 현재의 5분의 1로 통칭하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설치하는 도시를 새로 설계했을 때, 그리고 또 지하에 설치된 터널, 궤도 터널을 통해서 차량이 주행한다고 한다면 교통속도도 마찬가지. 교통속도, 목적지에 도착하는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걸 총교통시간이라고 할까요? 교통물류시간을 현재 대비 3분의 1 이하로 줄일 수가 있어요. 이하로 감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의 인구 뭐랄까요? 서울을 예를 들어서 서울의 시민 1인당 근로자 1인당 도로에서 소비하는 시간, 그죠? 근로자, 이것이 예를 들어서 연간이라 할까요? 1인당 연간 도로에서 소비하는 시간이 예를 들어서 뭐 100시간이다 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SSD로 전환을 하게 되면, 풀셀프 드라이빙으로 하게 되면은 여전히 100시간입니다. 100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 SSD로 하게 되면은 이것을 2분의 1 이하로 줄인다는 거죠. 50시간 이하로 줄일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되는지 그것도 지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지금 이 5가지 정도 나눠서 이 정리를 했는데, 요렇게 되도록 시스템을 구성을 합니다. 요렇게 되도록. 그럼 코드 내용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코드 내용을 봐야지, 요게 요렇게 되겠구나, 저렇게 되겠구나 하는 걸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어쨌거나, 우리가 코딩하는 목표는 요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코드를 구성해보자는 겁니다. 이게 이번 주에 진행하는 ABC 신도시 코딩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지금 강좌를 여러 개 녹화를 하고 있어요. 여러 개 녹화하고 있는데, 그거 하면서 코딩도 하고 이거 다 할 수 있느냐 그러는데, 다 할 수 있습니다.